뭐라고? 이 임금한테 진상하던 큰 건디 별명이 왕이 먹던 스팸이랴. 그래서 왕이 먹던 스팸이 뭔데? 이 숭알이요. 숭알이면 어란? 요! 아 됐고 쓸데없이 칭찬할 생각하지 마. 어란 뭐야? 예지록 생겼나? 양재중 어란. 어디서 샀어? 인터넷. 특징이 뭐야? 이 참숭알에 문배주 겁나게 가발랐대야. 얼마야? 50g 58,900원. 뭐야? 가격이 왜 그렇게 비싸? 이거 봐, 아래 핏줄로 다 손으로 띄고 한 달 동안 붓질 겁나게 해면서 말리는 거냐. 인건비가 비싼 거네. 어떻게 먹어? 이게? 아, 됐고 쓸데없는 설명할 생각하지 말고 먹어봐. 예지록 생겼네 저거. 들게 해보요. 맛은 어때? 엄청 쫀득쫀득하고 깊은 감칠맛이 있는데 짜! 임금한테 진상할 만한 맛이야? 이! 생선 알 중에 이런 건 처음 먹어본 것 같아. 뭐랑 먹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 밥이나 간식은 아니고 도수 있는 청주랑 먹으면 좋겠네. 비교할 만한 음식 있어? 명란젓에 마요네즈 이렇게 찍어 먹으면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야 58,900원이면 알탕 대짜에 알 추가에 소주도 먹었다.